Xin chào, tôi tên là Trần Yuri. Năm nay tôi 40 tuổi và tôi đang là mẹ của hai đứa con. 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 주부 전 유리입니다. 네, 제가 한국 온 지 17년 되었습니다. 네. 주로 제가 학교에 가서 유치원부터 초, 중, 고등학교 또 어른, 뭐 교사 대상까지 네. 저희 모국 문화 소개하고 있습니다. 네. 선생님이시네요. 예, 그렇죠. 네. 어린 시절이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학교 다니고 그리고 동네 친구들이랑 놀지 뭐. 네. 음식은 주로 쌀국수 먹어요. 네. 근데 쌀국수는요 먹을 때 어울리는 재료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. 네. 베트남에서는요 수돗물을 바로 맛있는 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. 왜냐하면 석회 성분질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여행 오면 네, 좀 마시면 좀 배도 아프고 배 탈나는 사람도 있어요. 네, 그래서 베트남 사람에서도 수돗물은 맛있는 사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있어요. 네. 그렇죠. 시설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. 네, 예를 들면 석회질 성분이 좀 많아서 그래서 머리 감을 때는 조금 뽀송뽀송하지 않고 좀 뻑뻑한 느낌이 좀 나요. 그런데 설거지는 설거지하고 나면 바로 수건으로 닦아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하얗게 그 성분이 올라와요. 그리고 그릇이 묻어가지고 음식 할 때도 네 조금 힘드는 부분도 있어요. 네. 한국에 오면서 서울에서요 물을 쓸 때는 조금 편하게 신경 쓰지 않고 예를 들면 요리할 때도 신경 안 쓰고요.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서도 시원하게 또 먹고 그리고 뭐 설거지 할 때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건 너무 좋아요. 편하게 저는 물은 냉장고에 넣고 또 씻고 요리하고 먹고 그럴 때 종종 다 많이 쓰죠. 네. 나에게 아리수는 행복함 변하다. 서울에 와서 아리수 만나니까 저 삶이 변하고 더 행복해졌어요.